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루트테어의 아르스로스코피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번째 타입은 루트테어가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익스텐시브와 론지튜디널 테어가 있어서 그것의 이너 컴포넌트가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버켓 핸들 테어가 같이 있는 루트테어입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버킷 핸들 테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인터콘자 노치 쪽으로 프래그먼트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었습니다. 이 버킷 핸들 테어를 시사하는 소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뭐 더블 PCL, 뭐 더블 안테리어 혼, 플립드 메니스쿠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콘딜란 노치 레벨에서 이렇게 프래그먼트가 디스플레이스가 먼트 되니까 우리 버킷 핸들 테어 그냥 바로 그냥 진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히 봐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버킷 핸들의 테어에서 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루트 테어가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버킷 핸들 테어에서 그 인터널 프래그먼트에서 또 추가적인 그 핸들 파트에서 버킷 핸들의 핸들 파트에서 추가적인 테어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더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더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조인트의 락킹 같은 그런 심톰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킷 핸들 테어가 있을 때에는 우리는 항상 브로큰 버킷 핸들 테어가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유심히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포스테리어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프래그먼트, 이제 플랫 머티리얼이겠죠. 이런 프래그먼트가 인토콘드라 노치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버킷 핸들 테어가 있는데 또 추가적인 럽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래그먼트가 포스테리어 인토콘드라 노치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이 환자도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